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16년 역시 5월 30일 11시 35분입니다. 이제 전면에 보이시는 이제 남부지방 대가 앞쪽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을거리의 풍경들입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아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 이 중국 관광객인 것 같은데 마을거리에서 나온 모습에 찍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궁중잔업사라든가 해품달 여러 가지 이제 촬영 작품들이 뭐 미적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뿐만 알리는 이런 전통적인 모습의 외국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촬영을 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민속촌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탐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